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하신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AI 마인드봇 관련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지능이라 그래요, 이거를. 네. 지금까지 핸드폰은 그냥 지능이었는데, 요 네, 네. 놈은 이제 아주 이 말을 잘 붙였어요. 움직이는 지능. 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곁을 채우다. 인간 네. 곁에 딱 붙어 있다. 이런 거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의 일상 작업을 이제 인간을 위해서, 그죠? 네. 인간이 요거 좀 부족하다 하면 지가 가서 얼른 해치우고. 네. 이런 네, 일을 할 것이다. 네. 희망사항이지만 네. 네. 일단 스마트폰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지능이 인간의 곁을 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 깊숙이 이미 핸드폰 없이 뭐 존재를 못해요. 아이들은 핸드폰 뺏으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이제. 네.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핸드폰의 모든 기능 플러스 바로 움직이는 기능. 그렇죠. 네, 움직이는 그것이 기능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마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차지했던 그런 세계를 플러스 알파로 아마 이제 아마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핸드폰하고 꽝 질러가지고 약가 좋아, 불가 좋아, 안 되죠. 따가지고 문 열어줘, 지금 누가 왔나봐, 띵동 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할 수 없는 일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일을 해주면 가장 좋아할까 이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시티 뭐 이렇게 인간과 유사한 외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뭐 딱딱하고 그죠 이런 네, 거라 네. 우선은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으면 네, 좋겠다. 네. 그리고 표정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양한 몸짓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로봇은 그런 거 못해요. 그렇게 못해서 딱딱하죠. 그렇죠.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좀 부드러워서 인간하고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고. 대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그죠?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네. 그 다음엔 안전하고 편리한 거, 당연하겠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뭘 일 시키면, 그죠? 편리하게 얘가 일을 착착 해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 지원, 그죠? 가사 네. 도우미, 네. 간병, 교육, 교사. 네. 뭐, 우리는 지금 AI 마인드봇을 교사, 그죠? 로봇이라고 좀 처음에는 초기의 기능을 정할 것 같은데. 네. 그죠? 우리가 마인드봇의 그 제품의 그 설계 컨셉이 바로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네. 설문조사 잘 해봤네요.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예.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뭐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했어요. 그죠? 지금 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그죠? 넘는다.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시 요것은 지금 퍼플렉시티에 물어본 거예요. 퍼플렉시티에 물어봐도 인간과 유사한 외형에다가, 네. 그죠? 상호작용 해야 되고, 다양한, 그죠? 이런 기술 작업. 네, 작업을 해야 수행해서, 네. 아까처럼, 그죠? 간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였죠? 인간형 로봇이 가사 네. 네. 지원 간병. 교육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을 한번 보면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또 뭐 130 뭐 그러면은 20조 규모 규모가 되고 뭐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죠? 실제는 더 커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커지겠죠.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감정을 인식하고 대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순화한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뭐 다양한 로봇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얘는 이제 우리 소피아하고 경쟁하는데 네. 뭐 언어 몇 개 못하고요 제가 두바이 가서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훨씬 못해요. 영어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표정도 다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하고 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싱귤레이티 넷이 정말 오랫동안 이런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로봇,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마인드봇의 로봇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용 로봇 사용이 이 수십 년 후에나 사용 가능할까? 안 그렇다. 그죠?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이다. 요, 지금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슨 로보틱스가 그 소피아를 맨 먼저 만들었고, 헨슨 로보틱스의 벤 고리첼이 7년간 수석 칩 사이언티스트로 이거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텍사스에 2016년에 만든 소피아, 이 사람이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만드는 걸 못해가지고 홍콩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어가지고, 예, 아틀라스가 뭐 요리 넘고 조리 넘고 조리 뛰어넘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지금 현재 집에다 풀어놓으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서 할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요리하면은 그죠, 요리 도구를 사용해서 뭐 청소도 자르고 하고요. 칼로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딱딱딱딱 파도 자르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사람처럼 우리와 소통하고, 뭐, 그래서 1, 2년 후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그죠? 우리는 언제 만든다고요? 우리는 이제 아마 내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사실 옛날 아틀라스나 여러 가지 로봇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보였지만은 대부분 이제 원격 조종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실제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 논문에서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모양, 무게, 재료, 문의 손잡이, 그죠? 문을 열고 닫는 게좀 이것도 문제예요. 쉬운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죠. 잠긴 문을 또 따는 것도 그죠? 보통이 열쇠를 아니고. 넣어서 이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것을 지금 할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개발자들은 실제로 문을 여는 로봇을 만들었지만 수백까지 일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 먼 훗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 시연에서 오즈의 마법사, 뭐 테슬라 시번 시연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뛰는 겁니다. 한번 뛰는 작업을 하는 건데, 로봇이 저희 마인드봇의 개념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이게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늘 옆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어떤 로봇의 한 추세는 뭐냐면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강해야 되고 물건을 잘 날려야 되고 또 이렇게 뛰어가고 그죠, 그죠, 뛰네, 그죠, 점프를. 점프도 해야 되고 이런 그 포커스를 맞추는 로봇 회사하고 저희처럼 사람과 많은 교감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병간호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나눠서 나중에 언젠가 이게 합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또 뭐, 유클리드는 또 요리법을 복잡한 단계를 설명해가지고, 뭐, 요리 주방에 있는 또 로봇, 요런 것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로봇이 요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로봇들이, 그죠, 사람의 손하고 터치해서 감각을 느끼고 뭐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러고, 아무튼 뭐 다양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어나는 것과
밥을 먹고 또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야 그게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것을 학습을 해서 결국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기대에는 또 많이 미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에 로봇이 사람처럼 나온다는 그런 기대는 할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서 빅데이터에서 이제 자율로봇 과학자까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것도 중국의 과학원, 네, 그렇습니다. 고원연구소에서 그죠. 귀이라는 박사가 이끄는 연구원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을 통해서 과학연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로봇들과 상관관계, 인간의 그죠. 인간과 어떻게 가까이 지낼 네, 수 있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로봇 과학자 패러다임 출연해. 이제 로봇이 과학자가 되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그죠. 그렇습니다. 대강 많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었는데, 중국에서 그 티벳에 있는 무슨 연구소인데, 여기서, 티베트 고원 연구소인데. 네네. 그래서 아주 그참 재밌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그두 명의 박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로봇이 과학자처럼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또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가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 이 현상이 왜 벌어질까? 그러면 이런 가설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때 MC 자승인가요? 그걸 한 것처럼 이렇게 가설을 만들고 그걸 또 스스로 증명하는 그러한 과학자로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주 이걸 참, 로봇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제 네네. 로봇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로봇 글쎄 과학자가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뭐 물건을 재고 그죠. 이걸로 네네. 두 로봇이 연구하고 있네. 그죠. 과학자처럼. 네네.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도 하고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가설을 만들어서 그죠. 네, 실험에 실험까지 하고.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과정 진화를 참. 로봇이 다 한다 이거죠. 참 그러면 네. 과학자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죠. 얘들이 다 하면 얘들은 밤새도록 하고 얘들은 네. 폭발이 일어나도 그죠. 크게 다치는 뭐 그거 뭐참 네. 그냥 과감하게 실험도 할것 이제 같아요. 과학자들이 또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얘네들한테 맡기면 되니까요. 예. 더욱이 저자들은 차세대 시스템이 과학 탐구의 모든 측면을 자동화해 버린다. 네. 과학 연구를 자동화해 버린다. 그죠. 네, 그렇죠. 로봇이 다해 버린다. 네. 이야, 참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대체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가설 기반 접근 방식, 가설 세우는 거는 사람이 할것 같은데 가설도 얘들이 세운다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네. 연구진은 방대한 연산 능력을 얘들이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연산 능력하고 창의적인 추론도 하고, 그죠? 로봇 과학자로서 뭐 못할 일이 없네, 네, 그죠? 과학자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때는 뭐, 술 쉬기도, 마시고, 술 그죠? 마시고 해야 먹기도 되지만, 하지만 얘들은 그런 얘네들은, 거 없어.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인간이 할 일을 로봇 과학자가 나와서 얘들이 다할 수도 있다. 조금 이제 뭐 희망적인 그죠? 그런 이야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시간이 네, 걸리겠지만 그죠? 걸리겠죠. 네. 예. 여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지능, 휴머노이드를 움직이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아, 핸드폰은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지능인데, 움직이는 지능이 인간의 곁을 차곡차곡 채워준다. 그죠. 일을 인간을 위해서 도와준다. 네, 이 박사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입니다. 스마트폰이 한 사람당 몇 대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결국은 그와 똑같이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미래학자로서 그렇죠. 네, 각각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여러 대가 있겠죠. 있잖아요. 아들 방에 하나, 딸 방에 하나, 그죠? 그게 노인 할머니 방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앞으로 AI 마인드봇에, 그죠? 갈 길이 멀지만 아주 희망찬 미래의 산업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죠? 움직이는 지능, 인간의 곁을 채우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학자까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구독 버튼 뿅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